뭐 옆으로 다 틀리고 손만 손발이에요. 뒤에 왜 여기다 이렇게 중량도 틀리고. 아, 이거 빛이 아니구나. 아, 되는 거야. 아, 되는 거야. 1번에 길게 누르면 1번에 저장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트렁크 트렁크 이거 VDC라는 장수인데 누르면 저기 뭐 노란색깔 뜨잖아요. 평상시에 이거 들어오면 안되고 이렇게 놓고 다니셔요. 이게 쓰는 뭐냐면 만약에 빈칸도로라든가 눈길에서 차가 딱 해서 헛바퀴가 돌아요. 이 네, 이거는 뭐냐면 네 바퀴에 센서가 있어서 차체 자세를 잡아주는 자세 제어 장치에 센서가 입체가 18시 센서 작용 때문에 일단 차보다 더 예민한 거예요. 근데 눈길에 딱 걸려있어. 근데 헛바퀴만 들고 차가 나가지 않아요. 센서 작용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일반 차로 바꿔주는 거야. 꺼버리는 거야. 오프가 끝나는 얘기잖아요. 꺼버려. 구동력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럼 일반 차 거예요. 근데 차에서 탈출한 다음에 원래대로 놓고 다니는 거예요. 아, 눈 막 이렇게 헛바퀴 돌 때만. 그렇죠. 그 편을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전조등 라이트 눈만 조절하는 거. 네. 안에 켜보면 알아요. 네. 요거는 여기 밝기 조절. 발견해 주세요. 네. 자, 요게 지금 시동 같은 경우 달리다 보면 시동이 걸려서 브레이크를 꼭 밟잖아요. 네.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시동이 턱 꺼지잖아요. 아, 그쵸. 온오프 어머니. 네. 근데 그거 불편하잖아요. 나 쓰고 있어요. 그걸 요거 해버리는 거야. 그 시동이 안 꺼져. 아, 그거구나. 네. 그거 틀어보자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시동 끄잖아요. 다시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 저도 안 쓰거든요. 귀찮아서. 요거는 뭐냐면 차선이 변경 보장치. 요 하얀 거 보이죠? 네. 요게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차선을 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동그란 거 핸들 모양. 네. 요거 누르면 또 여기 핸들 모양이 들어왔어요. 네. 차선이 변경 정비 장치하고 핸들 모양을 두 개 켜놓고 달리다가 국도든 뭐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고속도로는 대포를 잡는데 네. 국도 같은 경우는 대포를 잡지 못해요. 네. 저게 녹색으로 바뀌면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잡아줘요. 그쵸. 차선 이탈 경보 장치는 경고기 되는 거고 저 동그란 거 튀게 되면 저게 녹색으로 바뀌면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다 잡아줘요. 근데 깜빡이 키면 상관이 없어요. 안 켰을 경우에 라이트도 이렇게 오토를 놔두는 거고요. 이게 네. 상향등을 딱 켜잖아요. 이렇게 오토를 놓고 네. 그러면 저기 오토라고 뜨죠. 네. 옛날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상향등 때 이렇게 했잖아요. 아, 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상향등이 켜져 있는 거야. 근데 앞에서 차가 오면 상향등이 내려가요. 다시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 너무 세니까. 네. 요게 저기 뭐야 상향등 자동 조절하는 거예요. 바꿔드리는 거예요. 오토를 해놓고. 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전화 받는 거, 전화 끄는 거고 네. 음성으로 내리 검색할 때 쓰는 거예요. 아, 네. 요거 사용 바꾼 거예요. 아, 모드. 평균 연비가 정확하게 되려면 OK를 길게 눌러서 리셋을 하셔야 돼요. 아이엠엔 이렇게 바꾸면 플러스. 이렇게. 근데 아니야, 요거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딱 누르면 지금은 안 돼요. 달리면서 하셔야 돼.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고 고속도로 진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100km 속도로 내가 가고 싶어. 그럼 악셀을 크루즈 키고 내비 검색하고 악셀을 처음 밟았어요. 100km까지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밑에 세트 있죠. 세트 딱 누르면 100km 속도에 와서 계속 가요. 속도가 지가 지금 악차가 줄이면 얘 속도를 줄이고 악차가 가면 얘 속도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핸들도 그렇고 차선이 변경 장치도 그렇고 전부 다 녹색으로 바뀌어요. 고속도로 진입하면 속도 늘리고 싶으면 플러스 줄이는 건 마이너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동식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까지 다 잡아요. 속도 줄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크루즈 켜시고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밤에 밤길 같은 경우에 월리 갈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얘가 다 잡으니까 자동 업데이트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울 거 없으실 거예요. 그냥 차량 제가 살짝 나눠드릴게요. 해답 됐을 때 보이죠? 네. 아, 네. 보이죠? 그 높낮이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자 고속도로 주행 고정 안전 구간 자동 감속 이게 다 그 이동식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 그다음에 곡선 구간에서 속도 조절해요. 크루즈 탑승 경우에 전부 시동 보통 중간 주요 경고 전방 차가 가면 이렇게 가라고 안내까지 다 해주는 거고요. 전방 추돌 방지 보조까지 되는 거예요. 서버래요. 그리고 차 이탈 경고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까지 해주는 거고 모두가 제일 좋은 거죠. 네. 보조까지 해줘야 안 되는 거지. 경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충돌 방지 길을 내가 살 빼고 있는데 이쪽에 차가 와요. 그러면 그 빠진 차가 빠진 가면서 계속 가는 수가 있잖아요. 경고 오는 순간 오다가 얘가 계속 가면 서버래요. 차가 보조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고를 틀어야 되나? 제가 해놨어요. 아, 예. 그래갖고 지금 다 세팅을 해놔야 돼서 세팅을 다 해주세요. 네. 해놓고 이거예요. 영상을 조절하려면 누가 맞는지 이걸 방향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보이죠 지금? 틀어지죠? 보이죠. 이거 혼자서밖에 안 보여요. 좀만 내려주세요. 네. 더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네. 됐어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엄마도 마찬가지로 설정하면 되니까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길 판단 했고 됐고 시트 이제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해놓으면 집 안에서 막 밖에 열쇠 똥똥 나고 그래요. 시트가 이제 차 시동으로 띠 길을 밀리는 거. 짧게 다 하시고 길게 다 하시세요. 근데 짧게 놨고요. 20년만 전부터 사용해 있어요. 됐고 요게 그 블루투스에요. 기기 연결.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잘 내려갔어요. 자, 이건 아까 아시죠? 네. 온도를 못 낮춰주라는 거고, 이건 핸들 모양 핸들 열정 켜는 거. 겨울철에 30도 이따 잡으면 꺼져요. 그러면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소리는.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달리다가 드라이브 놓고 달리다가 뒤에서 요즘에 버스 같은 게 추돌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로도 물론 볼 수 있지만, 이걸로도 뒷모습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잘하면 빠질 수 있겠다, 그지? 응? 잘하면 빠질 수 있겠다, 저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